추운 겨울 연탄 심부름을 다녀오는 아이와 도시락이 올려진 난로가 있는 교실. 신나게 말뚝박기하는 골목의 어린아이들까지. 60~70년대 생활 모습을 조그마한 미니어처에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미니어처 조각가 해리 김 씨의 작품인데요. 들여다볼수록 정겨운 동네 풍경이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선생님 작품 중에 이제 60~70년대 어려웠던 한국 그 시절의 작품 조각을 많이 하셨는데 옛날 부모님 세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세대, 고모, 이모 세대. 예, 재밌었어요. 아기자기하고 이제 막 뭔지 스토리가 다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그리고 제가 아,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되게 재미있고요. 거기다가 심오한 이제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서양화를 전공한 아내는 해리 씨가 만든 작품의 채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함께 작업하고 있지만 아내는 남편의 작품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창의력, 그리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아, 우리 어릴 때 저랬었지?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에서부터 한국에서부터 왔다는 걸 이렇게 인식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지난 5월 오클랜드의 한 아트센터에서 열린 해리 씨의 미니어처 작품전은 동포들에게는 떠나온 고국에 대한 향수를, 현지인들에게는 정감 있는 한국의 옛 모습을 보여주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전시회를 열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Well, I thought it was very, very well crafted, and I could see all the care and attention to detail that he'd paid, you know, to the wood. And I was just amazed at the feeling that came from the little characters. Yeah, I think he put a lot of love into it and a lot of memory. 한국에서 건축 미술을 전공하고 전시 전문 디자인 회사를 운영했던 해리 김 씨. 20년 전 이른 은퇴 후 뉴질랜드로 와 처음에는 남들처럼 골프나 낚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서예와 목각을 접하게 됐는데요. 해리 씨에게 미니어처 작업은 단순히 나무를 조각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글로 쓴다든가 서예나 서각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라든가 어떤 삶에서 느껴지는 모든 요소들을. 그래서 나무를 깎으면은 어떤 걸 좀 더 풍요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굉장히 삶 자체가 대체적으로 빡빡했어요. 삶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을 어떤 충족하지 못한 것들이 잠재의식에 남아있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응축돼 있던 감정들이 표출돼 있는 것 같아요. 표출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지난 5년간 만든 작품은 4~50점. 대부분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린 작품들입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어릴 때부터 직접 껌도 팔고 아이스크림 장사에 나섰던 배고프고 힘들었던 삶이 이제는 작품의 소재가 되면서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게 됐습니다. 칼 끝을 통해서 어떤 그 감정들이 빠져나가는 걸 느낍니다. 또는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 것도 느껴져요. 좀 너무 과장됐다고 느끼실지만 하다 보면 그 몰입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잠재되어 있던 아픔들이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최근에는 시야를 넓혀 국제 환경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작품에도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 남을 보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느껴지는 거, 제가 될까 느껴지는 걸 만드는 거예요. 제 작품을 통해서 특히 소외된 사람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표현해 보려고 해요. 깊이 내재되어 있던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 조각으로 표현해내는 과정.
그 속에서 해리 씨 자신뿐 아니라 보는 이들에게도 치유를 전하려 합니다.